네, 미 전국 가솔린 가격 급등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 자, 한인들 역시 수많은 한인들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를 모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등이 자율주행 관련 기능에 대한 교통당국의 조사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대규모 단속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두 건의 정식 결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당국이 지금까지 조사했거나 또 조사 중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충돌 사고는 모두 31건으로 이중 24건이 테슬라 차량과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일어났던 충돌 사고를 보고하도록 자동차 회사들에게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자율주행 관련 사고에 대한 대응 강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당국은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 결함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에는 테슬라에 대한 리콜 공지 없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업데이트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 측은 지난해 11월과 또 올해 들어 지난 2월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관련 리콜을 잇따라 실시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연방교통안전국은 지난 2월에 오토파일럿 결함 관련 두 번째 정식 조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사 결과 오토파일럿의 결함이 부각된다면 소비자 사이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고 또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까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GM사나 포드사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능 이용 시 핸들에 설치된 카메라로 운전자가 주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모니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이 자율주행 기능들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그동안 유럽 등에 비해 가벼운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상황을 이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니퍼 허맨디 연방교통안전당국 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또 다른 기능 등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재난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 규제 장치가 거의 없는 현 상황을 무법천지의 서부 시대에 비유하면서 오토파일럿이나 이와 관련된 기능들은 훈련받지 않은 인공지능 운전자를 이용한 인공지능 실험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연방교통안전국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리콜을 결정한다면 테슬라는 리콜을 즉각 시행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리콜 방식은 테슬라가 결정할 수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환불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